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아나운서 박재홍입니다. 지금도 세계 많은 민족들이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난민이 돼서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요, 이러한 난민들의 삶을 돕는 분을 직접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 자리에는 킴 미니스트리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세호 선교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선교단체 한국 대표시라고 그래서 네. 굉장히 연세가 있는 분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젊은 분이 나오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네. 이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대표의 외모를 주시고 이렇게 또 사역자를 키우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역하고 계신 것이 킴 미니스트리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킴 미니스트리는 카렌족을 특별히 돕고 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카렌족은 제가 TV에 잠깐 본 것 같아요. 목에 링을 달고 있는 그런 종족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뻐다웅족이라고 카렌의 9개 부족이 있습니다. 네. 그 9개 부족 중에서 귀에다가 링을 끼우고 있는 부족도 있고 네. 목에다가 링을 끼우고 있는 부족도 있는데 카렌은 19세기 중반부터 해서 근대화가 다 됐기 때문에 예. 지금 링을 끼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태국 그 관광 상품으로 링을 끼우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준다거나 예. 생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다른 타 부족들이 오히려 카렌족이라고 하면서 링을 끼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정작 카렌족들은 링을 안 끼우고 있고 네. 관광 목적으로 끼우고 있는 네, 분들이 그렇게라도 있다. 카렌족이 알려지니 저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 카렌족 뭔가 그 사진상으로 보면 굉장히 인상이 강렬하기 때문에 네네. 또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킴 미니스트리에서 이제 이분들을 돕고 있는데 카렌족 스스로 난민을 자처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네. 뭔가요? 카렌족의 역사를 보시면요. 네. 사실은 2700년 된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는 민족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민족이 그렇게 뼛속부터 불교거든요.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다 불교잖아요. 그런데 이 부족이 계속 불교였던 그 민족이 1800년대 초반 미국의 남침례교단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예. 그분이 이제 미얀마로 선교를 갔거든요.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제자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네. 그런데 미얀마 정부가 영국의 스파이로 간주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카렌족 중에서도 아주 악랄한 살인자였고 이렇게 나쁜 짓만 골라서 하던 고타뷰라는 사람이 예. 그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회심하게 돼요. 이 한 사람의 회심 때문에 그 카렌 부족이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아하. 그럼 뭐 그냥 20%, 30% 늘어나는 게 아니라 500%, 400%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서 지금은 민족의 90%가 크리스찬입니다. 아하. 그리고 오케이. 자기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타부족, 카친, 카렌니, 샹 이렇게 그 미얀마에 원래 있던 그 이외의 부족들에게 자기는 본인은 미국 웨스턴 계열의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본인들이 선교사가 되어 타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돼서
기독교에 대한 충성도는 곧 영국교 기독교잖아요. 네. 영국이 미얀마를 점령했던 당시였기 때문에 네. 영국 정부에 대한 순종 또는 네. 충성심으로 나타났고 근데 이 미얀마 정부가 봤을 때는 마치 우리 일제 앞잡이처럼 네네. 그렇게 왜 민족의 배반자야 이렇게 간주됐던 거죠. 아하.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 기독교, 불교, 종교적인 이유로 난민이 된 거예요. 아하. 뭐 1800년, 1985년부터 1994년까지 10년 동안 굉장히 심한 내전이 있었어요. 예. 이 내전은 1948년부터 지금까지 있거든요. 네. 아마 세계에서 가장 긴 내전 국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해서 내전으로부터 전쟁 계속되면서 더 아주 강력했던 1800년 그때 람보가 나왔던 시절이거든요. 아까 예. 우리 PD님 보시듯 람보에서 나왔던 그 부족 아닙니까? 맞아요. 예. 굉장히 전쟁으로 치열했던 그 순간에 점점 자기의 삶의 터전들은 다 뺏기고 네. 언어를 못 쓰게 하고 교회들을 불살라버리고 하면서 거의 태국 국경 지역까지 가게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태국 국경 지역 국경 수비대는 미얀마군이 넘어오니까 그냥 무차별 사격을 했던 거예요. 한 2만 명 정도가 죽었고 태국 국왕님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난민 캠프를 정해서 그럼 여기 잠시 머물러 있어라 라고 했던 것이 네. 지금까지 머물러 있게 된 거죠. 아하, 그래서 그렇군요. 기독교이기 때문에 또 정부에 그냥 영국을 도와줬다는 그것으로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관직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난민으로 몰리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그 부족들은 여전히 그 기독교 정체성 유지하고 있고 그럼요. 그런 상황인가요? 네네. 아하, 그렇군요. 사실 난민의 삶이라는 것이 요즘 뭐 유럽에도 여러 가지 난민 소식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피폐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 카렌족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2004년부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얀마가 그 나라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 우리나라에 개발권을 주겠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해도 캠프 안에 많은 NGO 단체들이 있었어요. 네. 카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많은 NGO들이 그 돕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NGO가 카렌 난민 캠프에 있으면 우리 개발권 안 준다. 그래서 NGO들이 거의 대거 나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못 먹어요. 뭐가 배급되냐면 한 사람당 쌀, 소금, 네. 숯,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 젓갈 이렇게 해서 배급이 되거든요. 네.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배급이 덜 됩니다. 한 사람당 아마 쌀이 한 달에 12kg 정도가 배급이 되는데 그것도 태국 군부에서 좀 덜 배급해줘요. 한 10kg 정도 주고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 2kg는 다시 되팝니다. 난민 캠프 안에서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언제 같이 갔었거든요. 차 타고 그 왜 픽업 트럭이라고 하나요? 뒤에 사람도 실을 수 있고 안에 네네. 사람도 탈 수 있는 강을 한 7개를 건너가요. 차로. 그러고 난 뒤에 딱 갔는데 거기 안에 보니까 강 안에 거의 제 팔 길이만큼 되는 물고기가 살아요. 그런데 잡을 수가 없어요. 난민 캠프는 그 어떤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채소도 한 1년에 두 달 정도 가꿀 수 있고요. 못 가꿔요. 네. 배급된 음식만 가지고 먹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그런데 저희가 친구로 그곳을 방문했을 때는 본인들은 정작 하루에 한 끼 먹잖아요. 근데 저희들한테는 하루에 세 끼 나와요. 아, 왜 그런가요? 그게 그들의 문화래요. 아. 친구기 때문에, 예.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한대요. 근데 하루에 세 끼 먹는데 반찬도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음흠. 근데 저희가 먹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감사히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남은 음식을 그 준비한 자매들이 먹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네. 다 먹었거든요. 아, 예. 그게 못 먹은 겁니다. 아. 처음에 방문했을 때 몰랐던 거예요. 아, 두 번째 네. 방문했을 때,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고 네. 이게 2004년부터 굉장히 이제 상황이 악해진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카렌 8차 팀이 거기 선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예. 근데 하루에 한 끼 먹는다는 흔적도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은 더 상황이 더 안 좋아진 상황이에요. 상황에서. 네. 예. 그렇군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도울 것이냐? 왜 못 돕는 것이냐?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물었어요. 옛날에 닥터 사이몬이라고 네. 이 카렌 난민 캠프뿐만 아니라 카렌 전체의 지도자십니다. 그래서 밥티스트 유니온이라고 전 세계 침례교 연합에서 네. 이분에게 두 번의 평화상을 수여했어요. 예. 이 평화상을 수여한 거는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는 만한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이 받습니다. 네. 근데 미얀마 정부는 그분이 나가서 받으면 카렌이라는 사람 민족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두 명이 와가지고 대표 총무 와가지고 상만 주고 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재작년에 독사를 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분이 죽고 난 뒤에 한 후계자들이 그 캠프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 후계자하고 저희하고는 친분 관계가, 제가 바기오에서 17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거든요. 그때 만났던 분이세요. 네. 알윈 목사님이라는 네. 분이. 근데 그분이 제가 좀 정중하게 요청을 했어요. 아니, 친구라면서 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려줘야 내가 도울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친구가 아픈데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친구가 굶고 있는데 뭘 주지 않을 거냐. 어떻게 도울 수 있냐. 대답은 이거예요. 그냥 친구가 돼주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준다. 예. 하나님 결코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안 도와줘도 된다. 다만 친구가 되다. 굉장히 좀 이야기하기 어려운. 닥터 사이먼이라는 분은 네. 정말 타협하지 않는 분이시면서 미얀마 군이 태국 군복을 입고 와가지고 캠프에 많은 집을 불살라버렸어요. 예. 캠프 내에서는 난민이기 때문에 벽돌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네. 나뭇잎으로만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뭐 비닐 안에 물이 들어있더라고요. 불이 나면 그거를 던질 수 있는 소화기 같은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방화를 한 거예요.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사이먼이 뭐라고 하셨다. 닥터 사이먼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용서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저들을 용서해야 된다. 예. 근데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저 우리 친구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냥 친구만 되어달라.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도우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예.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지금 작년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17년도 12월 달에 난민 캠프를 철거하겠다는 것이 태국 정부의 뜻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국 정부에서 이 난민 캠프 철거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골치 아프니까. 네. 게다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는 천만 명이 넘는 숫자가 카렌족이에요. 예. 미얀마에 800만 명이 살고 있고 또 태국의 소수 부족으로 100만 명. 난민 캠프에만 19만 명 살고 있거든요. 근데 19만 명을 쌀을 배급하고 소금을 주고 이러려니 태국 정부가 힘에 겹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까지, 작년에 태국 국왕님이 서거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난민 캠프 존속이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어렵게 되다 보니까 근데 태국 정부에서 그러면 난민 캠프 철거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기도를 했죠. 근데 왜 그 사건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미얀마에서 이제 돌아와라. 미얀마 아이디 줄게. 돌아와라. 네. 아웅상 수찌 여사가 이제 돌아오라라는 그걸 리파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글로. 네. 고향으로 돌아오라 하여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대안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얀마는 여전히 민족 말살 정책을 펴요. 일제시대 때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일제시대 때 종교를 탄압하고 했던 것처럼 여전히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주요과 뭐 정치학과라든지 이런 데 못 들어가요. 카렌족은. 네. 버마족만 들어가지.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태국에서 12월 달에 철거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철거하기로 한 그 계획이 딱 발표가 되니까 네. 이제 카렌 난민 캠프 안에서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이 운동이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국제법상, 그래 태국법상으로는 철거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국제법상으로는 철거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태국 정부가 다시금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저도 이번에 8차 팀이 갔다 오고 난 뒤에 네. 이야기를 알았거든요. 예. 2018년부터 2020년 때까지 순차적으로 철거 계획을 세우겠다. 그리고 미얀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된 상황이죠. 네. 이제 그런 소식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부터가 저희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킹 미니스트리가 해야 되는 거. 네.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신실해요. 한국의 지금 재정착 난민 프로그램으로 해서 2004년도부터 해서 재정착 난민 프로그램에서 14개국에 흩어져 있거든요. 네. 한국에도 2015년부터 해서 2015년 12월 달에 1차, 2016년도 10월 달에 해서 2차, 얼마 전에 7월 25일 날 3차 이렇게 해서 지금 한 90여 명이 난민의 자격 신분으로 한국에 와 계세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가서 보면요, 그냥 소박해요 정말. 심지어 집에 가보면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스레인지하고 큰 솥, 그 다음에 몇 개, 그릇 몇 개. 그렇게 해서 소박하게 살아가세요. 근데 자기 민족을 도울 수 있는 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한국 땅에서 이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네. 이런 걸 하고 살아가요. 난민 캠프 내에 신학교가 있어요. 카렌 커툴레 밥티스트 바이블 스쿨 앤 칼리지라고 해서 KKBBSC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네. 그게 8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사 6명, 그다음에 학생 4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교수가 45명, 네. 그다음에 500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거든요. 1,500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든 가든 복음을 전하고 어디서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군사처럼 살아가는 분들이세요. 네.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난민들을 한국에 곁에 있으니까 좀 도울 마음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방문해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어려운 고충이 뭔지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뭐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수학이 제일 어렵대요. 그리고 영어가 어렵대요. 난민 캠프 내에서는 영어를 안 사용하다 버릇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지 네. 그런 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카렌족들의 문제를 또 전 세계에 알리는 문제, 아, 네. 또 더 나아가서 한국에도 난민으로 들어온 카렌족들을 돕는 이제 네. 그런 사역을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님 이력을 봤더니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물리치료사 인기도 많은데 이 선교사 사역을 하게 되셨는지. 원래 꿈은 천문학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별을 보고 그 별에 새로운 별을 발견하고 싶고 그 별에 내 이름을 붙이고 싶고 네. 내가 드러나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극도로 반대하셨어요. 예. 경찰대학교 가라. 어허. 또 어머니께서는 그런 거 말고 물리치료사라. 그래서 그 어머니 뜻대로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도 그냥 이렇게 주물러드리고 했던 게 저한테는 어떤 기억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 물리치료학과를 가게 됐어요. 어허. 그래서 물리치료학과를 가서 거기서 이제 한국 기독학생회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되고 네. 그러면서 선교사의 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좀 그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지만 교회에서 예수 우리 왕이여는 찬양이 돼요. 예. 근데 아버지가 들어가면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아버지 관계 안 좋으신 분들이 아버지 그거에 굉장히 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우리 그때 계시던 목사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고 하나님 어머니 해라. 그게 이단이다. 약간 안상홍이가 그러는 건데 예. 그렇게라도 기도해봐라는데 하나님 어머니 하니까 기도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예. 그 뭐 나중에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로 기도했지만 그렇게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교 가는 문제에서부터 일단 많이 부딪히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서 물리치료사로 병원에 근무를 했죠. 예. 근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선교사로 좀 살고 싶다고 하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해라. 예. 아버지, 네 자식 고생하는 거 못 보겠다. 3년만 해라. 그래서 3년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시면 그 지키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3년 했으니까 됐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울산으로 다시 대구에서 물리치료사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울산으로 옮기면서 아버지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났었어요. 네. 한 번은 상담을 받으니까 그러더라고. 자네는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 왜요? 그러니까 자네도 자네 아버지처럼 아내를 팰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내를 패면 안 되지. 가정폭력. 예. 가정폭력. 으로서 가족을 만들 것 같으면 차라리 만들지 말자. 예. 그냥 결혼하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아버지께서 내가 그 편지를 써주신 게 있어요. 세호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너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다. 네. 고맙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10의 1조를 바치라 그러는데 아들은 지금 둘이 있으니까 네. 한 애를 다섯 등분 해가지고 예. 15분의 1을 바칠 수도 없고 큰 애를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그게 응답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아, 선교사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받아들였고, 아, 결혼해서 나가라. 그럼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바로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나가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필리핀 선교에서 나가서는 바로 카렌족도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필리핀에 나가게 된 첫 번째 이유는요. 아내는 아직 선교사에 대한 비전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부족을 섬길지 어떤 민족을 섬길지 말씀 안 해주신 상태에서 일단 영어는 해야 되잖아요. 예. 한국에서든 뭐 어디서든 기본적으로 언어는 해야 친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영어 공부하러 갔어요. 처음에는. 필리핀으로. 네. 예.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한창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품성사관학교를 세우게 됐고 네. 품성사관학교 교관으로 주중에는 품성사관학교 교관으로 또 주말에는 의료선교사로 또는 깟방 안에 있는 선교사로 이렇게 일하기 시작했어요. 예. 지푸니를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가는 산골이거든요. 네. 근데 지푸니가 아시죠? 이렇게 지프차를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안에는 한 20명 타고 예. 지붕에 한 20명 타는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좁으니까 아예 지붕으로 올라가서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제 꿈을 이렇게 떠올려 주셨어요. 세호야, 네가 별을 발견하는 게 네 꿈이었잖냐. 근데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나의 빛을 품고 살아가는 내 별이다. 예. 그 아이들에게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선교사, 그런 천문학자가 되면 어떠냐고. 네네. 아, 이러려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반짝반짝 빛나면서 별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가, 저희 집의 아이가 예찬이, 예슬이, 예준이, 그 다음 막내가 아내 뱃속에 있거든요. 네. 걔 태명이 별이에요. 아하. 네. 왜 별이냐? 카렌 사람들이 한 노래가 있어요. 살람부터라는 노래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동방의 별이다라는 노래거든요. 예. 우리는 핍박받습니다. 우리는 정글에 삽니다. 예. 탄압받습니다. 우리를 사람들은 아주 업신여겨요. 동물들로 간주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신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동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어디서든 나가도 복음을 전할 거고 어디서든 그곳에서 비추겠습니다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게 내 소명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그 천문학자의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경 속의 아브라함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무별을 보게 하시고 하면서 그 믿음의 아비로서의 꿈을 주신 것처럼 네.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꿈을 주셨지만 끝내 그 별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임을 또 알게 하시고 또 새로운 믿음의 꿈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품성 사관학교를 하시다가 네. 이제 카렌족 사역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카렌족은 그래서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품성 사관학교 아이들을 그 데리고 여행을 네. 가기 시작한 겁니다. 네. 필리핀의 한인 YFC 대표로 계신 정서영 선교사님 그리고 필리핀 YFC 대표로 계신 남재영 선교사님 네. 이 두 분과 아이들이 같이 함께 조인해가지고 동남아에 가서 아이들과 그 동네 아이들하고 축구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친해지고 관계를 맺는 그런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태국을 거쳐가지고 오는 길에 거기 난민 캠프가 있다. 근데 그 난민 캠프는 다 크리스찬이다더라. 예. 아, 그래? 기독교인인데 핍박받아가지고 난민 캠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게 된 거죠. 방문해서 같이 축구를 했더니 너무 일단은 깜짝 놀란 거예요. 토요일, 주일날 예배를 드린 예배가 4시간 합니다. 아, 예. 찬양 설교 하는데 그 태도에 깜짝 놀란 거예요. 목이 찢어져라 찬양하거든요. 그리고 그 진지한 모습에 말씀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함께 갔던 정서영 선교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났더니 각 처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 각 처소에서 찬양을 하고 계시더라. 하면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그 상황, 그 어떤 힘든, 나갈 수 없는 자유 없음,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네.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예. 누리고 살아가는 예. 그 카렌족을 보게 돼서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거기를 이제 두 차례 방문하고요. 네. 그 다음에 따로 이제 저하고 또 선교사님하고 팀을 꾸려서 미얀마 쪽에서도 또 봤으면 좋겠다. 또 태국 쪽에서도 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카렌 사람하고 결혼해서 20년 동안 살고 계신 고문화 선교사님도 또 만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예. 그렇게 되면서 세계 각지에 있는 이제 또 카렌 사람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정말로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 닥터 사이먼 박사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이먼 박사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 민족을 향해서 한 그 설교의 세 대지가 있는데 어디서든지 복음을 붙잡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디서든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 네. 근데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선교가 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선교 당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카렌족들이 이 믿음을 지키면서 지키고자 하고 또 추구하고자 하는 건 뭔가요? 그러면 어떤 나라를 다시 만든다거나 뭐 회복한다거나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나라를 다시 만드는데 실제로 미얀마 속에 들어가서 타협하고 살 수 있습니다. 네. 불교로 개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태국에 무슬림으로 개종하면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나라가 세워지든지 나라가 세워지지 못해서 각 나라로 제3국으로 흩어지든지 네. 그들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예.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근데 자기 본인이 카렌 사람이기 때문에 카렌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역사 교육, 카레노 교육, 성경 교육 이 교육들을 다음 세대의 열쇠로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난민 캠프가 형성이 되는데 그 안에 학교를 세우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난민 캠프 안에 가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난민 캠프 안에 가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넘어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많은 지뢰밭이거든요. 네. 그렇게 들어오면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싶은 거죠. 그 난민의 삶을 살면서도 다음 세대 영적 리더들을 키우고자 하는 이제 카렌족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캠프를 철거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캠프가 철거되면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 크게 보면 네 가지지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미얀마로 흡수되든지 미얀마로 가면 미얀마에서 아이디를 준다니까 네. 미얀마로 흡수되든지 그렇게 되면 종교의 자유가 일단 박탈되고요. 네. 안전하자고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도 그 카렌하고 미얀마하고의 내전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이 밀리거든요. 뉴스에 보면 마을 얼마 전에 마을 밀렸다고 그래서 마을 하나가 없어졌다고 탱크에 밀려가지고 예. 지금도 그럽니다. 물론 미얀마 그 뉴스에는 보도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미얀마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태국으로 가는 방법인데 태국에서 아이디를 획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보통 한 3,4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태국에서. 그러면 제3국으로 가야 돼요. 그게 한 14개국 정도 돼요. 왜냐하면 카렌을 난민으로 여겨주는 나라. 네. 뭐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뭐 한국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 공동체에서 난민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네. 왜냐하면 나라가 독립이 되면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네. 난민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네.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뭐랄까요?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카렌 사람들하고 만나보면요. 답답함보다는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네. 그 복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또는 자식이 잘 되거나 해서 받아지는 복이 아니라 네.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기업으로 삼아주셨던 것에 대한 복으로 간주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과 친구가 돼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7월 달에 보드레 안다미로 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말씀을 전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중에 그 JTBC 예. 그 손석희 사장님께서 왜 앵커 브리핑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몸의 중심은 피를 돌리고 들끓게 하는 심장이 아니고 몸의 중심은 산소 교환이 이루어지는 폐가 아니라 또 몸의 중심은 생각하고 또 사고하는 뇌가 아니라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물리치료사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통증 기전학 때 배웠던 게 있어요. 뭐냐면 아파야지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늘에 손가락이 딱 찔렸는데 안 아프면 그냥 그대로 그냥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안 아프면. 근데 바늘에 딱 찔렸을 때 아야 하고 떼야지 더 깊이 찔리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 통증 때문에 뇌에서 아픈 곳으로
에너지를 집중해서 낫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소외되고 아픈 곳이 어디냐를 늘 돌보고 있는 지체들이 카렌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같이 교제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아픈 곳이 어딘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연약한 부분이 어딘가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곳을 먼저 덮고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카렌족을 보면서 이거 한국 교회가 그런 걸 좀 배우면 좋겠다 하는 또 배움도 나눠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이 카렌족이 남녀 신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실 일도 많으실 것 같고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으실까요? 먼저 제 기도 제목보다요. 네. 카렌족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교육이에요. 이 교육의 기회들이 박탈되지 않고 계속 될 수 있도록 뭐 센터가 건립되면 더 좋겠죠. 더 좋은 교육의 기회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차세대 리더들이 외국에서 더 좋은 문물을 받아들이고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이 카렌의 상황이 잘 알려질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네. 아, 지금도 불합리하게 저렇게 핍박을 받고 있구나. 그냥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유린당하고 있구나. 네. 라고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카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아주 위대한 나라가 될 거다. 왜?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처의 열방에서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확신, 도전, 그들의 신앙이 세상에 이렇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카렌족 그 사역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이분들의 하나님 향한 순수한 열정,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많은 시사점과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킴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늘 기도로 후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함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